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수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요 잠깐 해외 증시도 볼게요. 우리만 강한가 아니면은 다른 쪽도 강한가 싶었더니 일단 뭐 해외 선물 쪽, 미국 쪽 선물은 괜찮고요. 아이고, 대만도 많이 올랐나? 잠깐 일봉상으로 제가 보고 있네요. 대만도 괜찮고 지금 상해 쪽이 약간 그렇고 지금 항셍도 그렇고 일단은 대만도 IT 중심이잖아요. 거기 TSMC가 또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대부분 종목이 IT 쪽인데 딱 우리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주요는 바뀌지 않는군요.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맞습니다. 삼성전자. 예, 일단 시장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전일 미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인 탓에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연초 강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는 장중 3,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금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주 주요 증시 전반에 좀 위험선호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은데요. 이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표 개선, 그리고 인플레 기대 상승했다는 점, 미 의회가 이제 바이든 후보를 이제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일 발표된 주요 지표 중에서 12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였고요. 고용 지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미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정으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책에 따른 기대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블루웨이브발 그 경기 부양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오늘 한국 증시의 강세는 아무래도 그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애플과 공동으로 이제 애플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룹주 전반이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삼성전자는 작년 영업이익 발표했는데요. YOY 전년 대비로는 29.5%가 상승했지만 4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에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락다운 조치가 좀 취해졌던 것을 단행됨에 따라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향후 이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좀, 대만 TSMC가 악재성 소식이 하나가 보도가 됐었는데요. 어떤 네, 소식인데요? 3나노 공정이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치 설비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좀 누린 것 파운드리 같아요. 쪽으로 네, 기대감이 커졌군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런 것이 장 막판에 또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된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제 수급 면에서는 오늘은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오전에는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후 전기전자와 금융업, 화학업 중심의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로 그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피치를 딱 올리는 그 순간에 사실 오늘 현대차가 상한가 들어가나 할 정도로 굉장히 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로 매기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이 돼서 잠시 또 마감 결과 보면서 제가 내일장의 전략도 우리 김진수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참 코스닥 쪽에 매기로 잘안 가요. 워낙 지금 대형주가 개별주처럼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이 매력도는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순 사실입니다. 자, 코스피는요. 지금 현재 장중인데 뭐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거의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로 치면 거의 130포인트 오른 거예요, 코스피가요. 그래서 2150선 넘기면서 오늘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많이 좀 아쉽습니다. 장중한테 0.6% 이상 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1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87.8포인트의 움직임으로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앞서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그리고 뭐 LG화학, 아이고 아쉽네요. 이것도 900이 아니죠. 99만 9천 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단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쪽에서는 이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률 상위 쪽에 올라 있는 종목들이 좀 몸집이 크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SL도 그렇고요, 뭐 한호시스템도 그렇고요, 현대위아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도 이쪽도 일제히 올랐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내일장의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게 애플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본데 이거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지금 제가 CNBC를 통해서 보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개발을 해서, 자동차 개발을 해서 협력을 한다. 네. 근데 내용을 봤더니 우리 국내 뉴스를 받아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현대차에 문의를 해봤대요.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뭐 애플 쪽에서는 여러 자동차와 함께, 여러 이제 브랜드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제휴를 얘기하고 있고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애플카에 대해서는. 예. 네, 사실 애플카 나오면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가 나올까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 오늘 장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애플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투입된 엔지니어들이 그 5년에서 7년 사이에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애플은 사실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맞아요. 시작했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수백 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고용된 다음에 2016년 무렵에는 빠르게 자율주행 시스템의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보통 이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도 좀 이런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회사가 그 차를 조립할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가운데, 오늘 현대차에서 또 이에 관련한 입장을 초기 단계라서 딱히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발표를 공시를 했습니다. 5년 전에 첫 시도에서 애플은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을 사라는 곳의 엔지니어들과 네. 이제 협업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제 빠르면 2024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며 관련 직무를 최근 몇 달간 구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좀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커버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애플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만 여기서 개발을 하는 거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껍데기, 네. 자동차까지 하는 것이냐인데, 최근 들어서 흔황을 보면은 차까지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도 얘기 나오고 마그나도 얘기 나오고 현대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애플 차와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발표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다음 주 월요일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좀 봐야 될 지표들은요. 네. 아무래도 오늘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이 발표가 되는데요. 4분기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좀 고용 시장의 악화가 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최근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좀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표 수치는 아무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국채 금리를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다시 하락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 미 증시에서 금융주 중심으로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를 좀 샀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채금리 10년물이 1% 위로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또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거는 좀 요 부분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님, 사실 어떤 뉴스가 나와도 지금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우리가 더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거든요. 네.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는 구간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일단 우선 오늘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네. 최근 트럼프가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에 난입해서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총격 사건도 있었고. 네. 예. 그러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에서는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제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 난입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그간 무도한 행동이라고 오히려 감싸기보다는 배척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해서도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뉴스 소식이 나오자 0.2% 내외로 하락하던 미
시간의 선물이 0.3%로 다시 상승했고 시간의 약보합을 보이던 미 국채 금리도 상승 전환하는 등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도 위험선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바뀌었나? 업종에 대한 접근이 사면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 이럴까라고 했더니 뭐 물론 뭐 상대적으로 뭐 많이 안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도 이게 이슈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한 주간 연초부터 네. 이제 한 주간 장이 진행되면서 좀 시장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국제 금리도 상승하고 국제 유가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등 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면서 강한 경기 부양이 기대될 것이라는 점 역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앞당길 수 있다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장기물 금리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좀 미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좀 주목을 하면 얼마나 앞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라는 좀 힌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2%였나요? 네. 예. 그러면 1%면 뭐 지금 와서 뭔가 이걸 뭐 이렇게 유동성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연준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네. 다음 주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건 다 제가 질문 드렸는데 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